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이대 목동병원 외과의 네. 우주연 교수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오신 목적은 이대 목동병원에 지난 7월 달에 새로 네. 문을 연 가족 암 케어 센터라는 가족 암 케어 센터? 뭘 하는 거지? 일단 암은 대부분 이제 산발성이라 그래가지고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대부분 거의 90% 이상 생깁니다. 근데 한 5에서 10% 정도는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암들이 있고요. 그런 암들이 생길 가능성을 예측해주고 거기에 맞게 선별 검사를 해주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전반적인 가족성, 유전성 암을 케어해주는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가족암 케어센터라는 말을 딱 듣고 네. 그 암 환자가 있으면 가족들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의 뭐 이렇게 스트레스나 경제적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상담해주고 지원해주고 뭐 이런 데인 줄 알았는데 암 환자만이 아니라 가족 단위 가족들도 케어를 해주는... 보통 보면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암이 생겼으면 굉장히 그럼 나는?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위험 인자들을 이제 평가를 해주고 거기에 가족력이 더해져서 어느 정도의 유전성 암의 가능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하고 필요하면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유전성 암의 가능성이 있다면 일반적인 인구 집단보다 이 선별 검사라든가 이런 방법 주기 그다음에 검사 방법들이 상당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전과 좀 관련이 있는 암들은 우리가 알만한 암들 중에 어떤 게 제일? 대부분의 암들이 일부분의 부분은 유전성 혹은 가족성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암, 대장암, 그다음에 유방암, 난소암, 위암, 혈액암 같은 것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 일부들은 다 유전성, 가족성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내가 고위험군이다 뭐 이런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검사들이 이미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유전암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전성 암, 가족성 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꼭 두 개는 같은 거예요? 다른 겁니다. 가계에 가족력이 많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유전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 중에 아무도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 가계에 비슷한 종류의 암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가족성 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족들은 보통 비슷한 유전자 성향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도 비슷하고 먹는 거 그다음에 사실 습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유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걸로 인해서 설명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유전성 암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죠. 제일 높은 건 뭐예요? 유방암이 유전성 암에서는 그 유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또 적극적으로 수술이나 이런 방법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상용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NGS라는 기법이 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적은 양의 시료를 가지고 빨리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 체열을 해서 합니다. 체열을 해서 내가 원하는 이런 유전자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유전자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나는 유방암이 너무 걱정돼서 유방암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걸 딱 타겟해서 그것만 타겟해서 총 몇 가지나 검사가 가능해요? 보통 한 15가지 정도 안팎으로 15가지. 남자 여자가 좀 다른데요. 그런 여러 가지 암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 뭐 종목당 만 원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검사가 요즘에 최근에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2017년에 이게 50% 자기 부담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건강보험이에요? 유전자 검사를 무조건 다 되진 않아요. 이제 그 사람이 가진 위험도나 뭐 가족력이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판단을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방암 검진은 네. 나라에서 40세부터 해주죠. 2년에 한 번. 간단하게 이런 유방 촬영술이라는 네.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환자들 경우는 너무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검사 방법 자체가 달라지고 시작하는 나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8세부터 나의 유방에 관심을 가져라. 자가 검진도 하고 자꾸 이렇게 해보고 젊은 유방은 굉장히 치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엑스레이 촬영으로는 뭘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MRI라는 검사로 시행을 하게 되고 매년 그리고 나이가 이제 30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엑스레이 촬영하고 MRI를 같이 병행을 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6개월에서 1년마다 전문가를 만나서 촉진을 받고 검사하는 거 말고 다른 거 뭐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그렇게 검사를 해주고 두 번째로는 유방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는 뭐 수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거기에 환경적인 게 나빠지면 훨씬 더 발생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식이요법, 운동 등등 이런 것들까지 이제 저희가 케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암 케어 센터에는 저 같은 이제 유방외과 의사도 있고 난소암을 보신 선생님도 있고 가정의학과 선생님도 있고 종합적으로 진료를 해주고 유방암 말고 다른 유전성 암에 대해서도 네. 여러 가지 케어를 해주신다. 네. 저희 센터에서 요즘에 네. 이제 환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 방법이 있어서 절개선을 넣고 유방 조직을 네. 제거하겠죠. 암이 있는 한가운데 이렇게 그러니까 유방이 있으면 혹이 여기 있다 그 위에 이렇게 절개선을 넣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모양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더라도 상처가 무식히 남는다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파인 옷을 입었는데 상처가 보인다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연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연구가 거기를 이용해서 유방암을 제거하는 방법을 상당히 이제 많은 환자 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 결과도 좋게 나왔고 지금 이제 논문을 이제 출판 곧 앞두고 있고요. 암의 위치가 너무 멀거나 네.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멀어도 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뭐 피부랑 너무 암이 가까이 있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렵고 물론 미용도 중요하지만 일단 1번 목표는 암은 완치와 종양학적으로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전제하에 가능한 한 저희가 이제 요즘에 그런 방법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